세 번째 라운드 아우라의 선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말했습니다. 아우라가 선택한 트랙인데다가 지금까지의 1, 2라운드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 단순히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트랙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락스는 이번 트랙 내주면 이번 세트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뭔가 1번 러너 싸움을 누가 할 것이냐. 우선 오늘 두치 선수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렇다면 두치는 오늘 실수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세트 약간 좀 무난하게 아우라가 이길 것 같은 흐름이에요. 지금 베가도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흔들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만 끝까지 못 탔어요. 히어로가 또 건너갑니다. 두치를 드래프트 타이밍에 앞쪽 딱 치고 들어가서 때려주면 이러면 또 시즈가 한 대 더 때리거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온 쪽인데 가만히 있지 않죠 시즈도. 거기다가 팀끼리 살짝 꼬이면서 간속이 돼버렸고 두치는 이 타이밍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다가 본인까지 실수가 또 나와버렸어요. 자 배가 위쪽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시즈가 틀어막고 있는 쪽이요. 예 역시 히어로가 영리하네요. 상대방과 몸싸움을 통해서 큰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순위를 적절히 유지를 하면서 시즈와 나비가 어차피 미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출발만으로 안 됩니다. 지금 쪽은 버텨내고 있다 배가를 건너뛰고 위로 올라갑니다. 아 정말 히어로의 1대1 능력은 어마어마하네요. 네. 가볍게 제쳐내고 1등으로 고정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울 때 해내야 되는 건 쫑이겠죠. 쫑은 히어로만 봐야 되고 시즈는 쫑만 봐야 됩니다. 서로 바라는 바가 달라요 지금. 잘했죠. 나비는 스위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가와 지금 스피를 흔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시즈가 3위까지 먹고 있고 현재 순위는 현재 아우라예요 또. 자 배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실수 나오면 이거 상대가 그냥 2대1로 쫑까지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시즈가 접근하기 전에 쫑이 히어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전략 굉장히 좋았죠. 이러면 다 뭉치게 되니까 변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녹이 중간에 껴있거든요. 하이컨도 자 앞쪽에 아 결국은 또 히어로 시즈 원드라인 갑니다. 그리고 나비가 흔들어놨습니다. 나비도 몸싸움 한번 밀어넣었어요. 다음 드래프트가 오더라도 역전이 쉽지 않은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쫑이 잘못 들어간다는 오히려 큰 사고 휘말리죠. 나비 훨훨 날아왔어요. 아마타 나비죠. 오히려 시즈는 그냥 갔고 나비가 시즈 모드로 그 자리에 그대로 굳게 섰네요. 자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피니시 라인이 400m. 이미 히어로와 시즈는 이곳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투도입니다. 아, 이 원투는 정말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비까지 합류를 하다니요. 그렇죠. 히어로 시즈 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화끈하게 쏴버렸어요. 이번 건 직전 트랙에서 1위를 기록했던 녹이 몸싸움 끝에 8위로 들어왔지만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우라는 그런 팀이에요. 락스 스피드는 그래도 락스도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자면요 아우라는 다른 팀들한테 그 말 할 것 같아요. 락스가 어려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8강, 18강 때 만났을 때도 그냥 6대0으로 이겼는데 맞아요. 지금도 한 개 라운드도 안 내주고 결국 락스 상대로 한 판도 안 주고 있습니다.